깜짝 놀랐습니다, 박혜경 씨. 근데 박혜경 씨 하면요, 정말 박혜경 씨 노래들은 대부분 그 설레임, 풋풋함, 그 감성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백도 사실 도입부가 진짜 말해야 하는데 딱 거기 나오면 바로 그 느낌이 있잖아요. 뭔가 풋풋한, 저는 고백 같은 경우는 들으면 풋풋한 첫사랑? 좀 말 못했던 그 첫사랑 오빠의 고백을 못했던 그런 감정이 막 살아나거든요. 맞아요. 고백의 댓글을 네. 보면 누나 노래 들으면 첫사랑이 생각이 나요. 맞아요.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첫사랑이 아닙니다. 막 이런 것도 있고요. 네. 네. 그렇죠. 박혜경 씨는 그러면 어떤 감정으로 고백 부르실 때 또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바뀌지 않나요? 노래를 대하는 마음. 최대한 그래도 최대한 네. 노래를 안 꾸미고 부르려고 해요. 그때가 20대였으니까 네. 그 노래 가사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되 네. 이런 야외 콘서트나 콘서트는 음악 그 MR이나 아니 저기 CD가 아니잖아요. 네. 같이 즐기는 그런 거니까 조금 더 감정을 격하게 하거나 또 서로 마주하고 주고받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많이 불러요. 네. 이런 야외 무대나 공연이나 콘서트 때는 특히 더. 관객들을 대하는 마음이 첫사랑처럼. 아 그렇죠. 제가 여러분들의 첫사랑인 거죠.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. 네. 아, 너무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실 것 같고요. 박혜경 씨의 그 말씀하셨지만 그 설레임, 풋풋함의 절정의 노래는 저는 레몬트리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네.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예쁜 네. 노래잖아요. 레몬트리 노래 자체가 워낙 명곡이고요. 네. 그 예전에 독일의 폴스가든이라는 옛날 그룹 가수가 불러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, 네. 그냥 제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사실 네. 레몬트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노래인데 네. 너무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우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꽤 많이 알아요. 오,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예 노래라고 네, 하시는군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쫑알쫑알 노래 그 부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네, 네. 레몬트리 정말 상큼하고 귀여운 노래죠. 근데 박혜경 씨는 앉아 계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. 저는 대기실에서도 잘 안 앉아 있어요. 성격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지 모르겠지만 네.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해요. 대기실에서도 계속 걸어다니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서 있고 약간 이래요. 제가 앉으실 했는데 어느 정도 서 계셔가지고 앉는 손은 키가 비슷해가지고 잘 몰라요. 아 너무 좋습니다. 저희가 이제 공연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. 2021년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. 2021년 마지막 남은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계획 있으세요? 여러분하고 저하고 2022년에는 주문을 거시자고요. 주문을 거시자고요. 2022년은 마스크 다 벗고 모두 건강하고 사업 잘 네. 되고. 하시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모두 그냥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주문을 여러분과 저하고 걸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주문을 한번 저희가 함께 네, 지금 걸을까요? 들어볼까요? 음향기사님 네. 제 목소리도 키워주시고요. MR도 키워주시고 여러분 저 이거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.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.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이 저기 흔들어보자고요. 근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거 너무 네. 하고 싶어가지고요.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저 혼자 이거 미치면은 굉장히 뻘쭘하니까 빨딱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. 음악이 시작되면 빨딱 일어나시고 네. 만약에 안 일어나시면 멈추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저 아침에 안 갈 거예요. 그럼 잠시 일어날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? 아니 음악을 주면 자동으로 주문을 걸어 음악 주세요. 네. 일어나세요.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. 자 그냥 옆으로 움직이시면 제가 뛰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. 아셨죠? 뛸 준비하세요.
해주셨죠, 이제? 이제,